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제는 조국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 교수는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칼끝은 어디를 향할까요? 다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국만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때요? 조국 전 장관 어제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룻밤을 보냈을 텐데 오늘 좀 모습이 포착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굳은 표정으로 자택을 나서는 모습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나 해서 살펴봤더니요. 정경심 교수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접견을 하러 다녀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제 밤사이 괴로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구속된 상황이어서 그랬을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굳은 표정으로 오늘 정경심 교수와 만나러 다녀오는 길에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부인인 정 교수를 서울 구치소에서 면회를 하고 집에 이제 귀가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먼저 내린 저 사람은 이제 조 전 장관의 아들이고요. 자, 조국 전 장관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김민지 기자, 오늘 부인이 구속이 됐으니까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갔는데 그 구치소 안에서 조 전 장관의 모습도 포착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직접 제보를 받아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 아, 이 모습입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절차, 그러니까 접견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조 전 장관이 이제 그 접견을 위해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또 접견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을 한 시민이 직접 휴대 전화 영상으로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오늘 조 전 장관은 본인의 부인인 정 교수를 실질적으로 구치소에서 그 면회한 시간은 한 15분 정도 된답니다. 그렇죠? 최대 김민지 기자 15분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5분간 직접 만날 수 있고요. 조 전 장관이 구치소에 총 면회를 위해서 머무른 시간은 한 50분 정도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맥시멈 15분이라는 거죠. 자, 이 구치소에는 예. 일반 접견이 있고 이제 특별 접견이 있거든요. 특별 접견은 이제 안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접견은 당일날 신청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검찰이 이렇게 조국 씨의 그 이 부인 면회에 대해서 무한정 풀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4개 정도의 혐의가 공범 혐의가 있거든요. 직결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야,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변호사를 통한 이 면회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 당사자들끼리 면회를 해서 말 맞추기라든가 증거인멸의 혐의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검찰이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인의 이제 면회를 다녀온 조 전 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당에서는 이제 조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어젯밤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조국과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검찰은 눈치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 교수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조국 차례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에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조 전 장관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좀 약간 새롭게 좀 드러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TV 화면 가까이서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WFM이라는 회사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전지 업체거든요, 여기가. 근데 정경심 교수가 그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요. 본인 이름 사는 것도 아니고 차명으로 삽니다. 근데 그 살 때 김민지 기자 약간 이상한 흐름이 포착됐다면서요. 네, 그 주식을 차명 매입할 때 그 돈의 일부가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직접 빠져나갔다. 이런 그래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때는 지난해 1월 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요. 민정수석을 재직하던 당시에요. 민정수석, 네. 말씀드린 대로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WFM 주식 12만 주, 6억 원어치 상당을 차명으로 매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건데요. 채널A가 단독 취재한 결과 그 금액은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사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저 더블 FM 주식을 정 교수가 차명으로 사는데 그날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경심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사실 돈 금액은 안 나왔어요. 몰랐거든요. 근데 채널A 취재진이 취재해보니까 5천만 원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에 꽂혔다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 이준석 의원, 지금 네. 김민지 기자가 설명한 이 의혹이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국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었죠. 그거는 뭐 기자 간담회 때도 그랬고 네. 청문회 때도 그랬는데 만약에 자금 흐름이 사실 5천만 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뭐 금융거래를 뭐 공인증명서도 갖고 있고 정경심 교수 대리했다 하더라도 네. 일반적으로는 문자라도 날라옵니다. 이체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전혀 몰랐을 개연성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약해진 것이고 여기에서 아까 이제 박종희 의원님은 공범 관계 등도 의심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수사가 뒤따르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여론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WFM이라는 회사는 영어 영어 교재 교육 교재를 만드는 예. 회사예요. 그래서 정기심 교수가 영어 전공자이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받아서 1,400만 원인가 급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국책사업으로 2차 전지가 선정되기 전에 2차 전지를 만들어서 기공식을 합니다. 이럴 때 기공식을 하기 전에 예. 주식을 산 거예요. 6억 원의 주식을 샀는데 그 6억 원의 주식도 시장에서 할인받아서 싸게 샀어요. 싸게 샀다? 네. 그게 뭐 액수가 2억 몇천만 원 정도 싸게 샀기 때문에 거의 반값에 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2차 전지에 진출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조국 씨의 그 조카가 팝니다. 시장에 내다가. 예. 그 과정에서 보통 주식을 계좌로 갖고 있는데 이 계좌는 실물 계좌. 이렇게 저 무슨 CD라든가 어음처럼 종이짝에 있는 종이로 인쇄된 것을 12만 주를 갖고 있다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차명도 의심이 되는 거고 예. 공시 시점도 의심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장부에도 기재가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래서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그 주식 매입에 6억 원에 들어갔다는 돈이 조국 씨 계좌에서 갔기 때문에 5천만 원이 갔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국 씨도 공범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청문회 때 계속 부인이 하는 일이라서 모른다고 계속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요약해 보자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제 5천이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 교수가 WFM 주식 살 때 차명으로. 자,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시청자 여러분. 자, 김민지 기자가 오늘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 조 전 장관 그동안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해왔죠?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동안 뭐 기자간담회, 청문회 등등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 때는요. 투자처, 투자 과정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요. 이 회사 이름조차 모른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해왔었습니다. 당시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를 한 제 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 많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지금 막 매우 후회 막심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개별 주식은 안 되지만 펀드 허용이 된다고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 펀드는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고 그 실제 운용 보고서 왔던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은 그 웰스 CNT건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했고요. 일체의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의 저 얘기 좀 새롭게 다가오시죠? 자,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주식 직접 투자가 안 된다고 해서 이 간접 투자인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나는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전혀 몰라요. 사모펀드라는 말 자체도 내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가 조 전 장관의 설명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WFM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정 교수가 이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는데 원래 시세는 8억 원대의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2억 이상 싸게 산 겁니다. 6억에 사게 된 거예요. 2억 4천만 원 싸게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것은 조 전 장관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지 이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 전 장관은 내 돈으로 WFM 주식을 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국 장관의 계좌에서 정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검찰 입장에서는 허허 이거 조금 이상한데 취득 경위를 조사하겠다 이런 건데 강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조국 장관이 당시 청문회나 아니면 기자간담회 그 상황에서 본인은 이거 관련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다면 아마도 그 가정 살림이나 아니면 뭐 제 그 돈 관련된 일은 정경심 교수가 좀 일방적으로 맡아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예. 배우자 둘 중에 그 한 명이 이제 돈 관리를 맡아서 하면 다른 한 명은 모르는 경우가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조국 장관이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기억이나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거나 이해하는 바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5천만 원이 이제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그 통장, 조국 장관의 통장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체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문자나 이런 걸로 조국 장관에게 통보가 갔다고 가정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가 전적으로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이체를 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당연히 이게 자금 흐름이 이렇게 된 걸 포착을 했으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증거나 정황이나 진술이나 아니면 자금의 흐름 등으로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그게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민주당에서 방어한 논리를 보면은 결국 조국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과거에 청문회 할 때 네. 정경심 교수나 그 관련된 것을 보이는 일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이 또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인사청문회를 함은 만약에 가족을 불러서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가족에게 설명을 듣고 국무위원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설명도 못하겠고 가족도 부르면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아서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증인 채택을 이렇게 막았었던 곳이 어딥니까? 민주당에서 막아서면서 절대 못하게 하고 그때 운동학원 이사 출신의 그 어르신 한 분 오셔가지고 사실 사모펀드나 이런 건 질문 아무것도 모르실 테니까 학원에 대한 부분만 조금 이제 질문 받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인사청문회 무력화시키고 지금까지 오게 된 정치적 책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예. 조국 장관이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국무위원 후보자라면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본인이 잘 모르는 내용이면은 그 부인분이 출석할 수 있도록 오히려 민당을 설득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덮고 지나갔다는 건 굉장히 유감입니다. 자, 검찰이 밝혀낼 겁니다. 그렇죠? 저 사건은요. 예.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경제 공동체로 해서 의유를 했거든요. 예. 저건 경제 공동체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최순실 간에는 무슨 돈 주고받은 흔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서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총수들한테 도와달라는 얘기한 거 가지고 이제 처벌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 코링크라는 이제 사모펀드가 있고 이 코링크가 투자한 웰스 CNT니 WFM이니 이런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전망이 좋은 회사의 주식을 정경심 씨가 사서 차명으로 자기 동생입니다. 아하. 차명으로 실물 주식을 사서 그 집에 갖고 있던 것이 검찰 압수수색에 의해서 확보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주식을 사는데 조국 씨 계좌에서 돈이 5천만 원이 흘러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모펀드 의혹이 조 전 장관한테도 중요한 이유는 만에 하나 이런 사실들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전 장관이 이제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뭐 이런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의혹 글쎄요 이제 조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검찰도 이 부분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겁니다. 법조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정경심이 아닌 조국의 핵심일 수 있다. 수사 핵심은 조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검찰이 정경심 수사에서 내놓지 않은 결정적인 패, 히든카드, 결정적 패는 조국 수사에서 꺼낼 가능성이 있다. 꼭꼭 숨겨두고 있다. 조 전 장관 조사할 때 딱 꺼내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궁금한 것은 정경심 교수는 구속이 됐잖아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수도 있을까요? 이거 물론 약간 전제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뭐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통은 관행적으로 부부 어느 한쪽이 구속되면 나머지 한쪽은 구속되지 않는 것들이 뭐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이 조국 전 장관 부인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느냐 마느냐를 놓고 오늘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도 아마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 구속하라 이런 얘기를 어제부터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경심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남편인 조국 장관과 딸,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그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뭐 제2의 이철희 장영자처럼 부부가 같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말 초유의 사건인데 예. 그 부인이 이 증거인멸하는 사례는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서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되고 조국 장관 본인이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우리 아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앗아간 거잖아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예. 그리고 위선을 그렸잖아요. 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윤석열은 직진 스타일. 이런 얘기예요.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면 직진하는 게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옆 안 살핀다. 그냥 앞만 보고 간다. 이런 얘기죠. 수사 결과에 따라 정무적 판단 없이 조 전 장관 부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신병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대검 국감에서도 윤 총장이 스스로 난 참 정무적 판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82년도에 그 수십억의 은행 대출 사기 사건으로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돼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인가요? 목사 부부가 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에게 소금물로 관장을 하면은 암이 난다래 갖고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몇 명이 죽었던 사망을 했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정경심 조국 두 부부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는 그렇습니다만 조국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펀드 관련한 또 웰스 CNT의 WFM의 주식을 사서 싸게 사고 주가 차익을 봤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재산 등록에 관한 조항 외에도 뇌물수수를 지금 보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WFM의 2차전지 진출 사업을 미리 알아서 사업에 진출하고 그 주식을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주식을 싸게 사고 차익을 봤다면 지금 조국 씨의 조카가 이제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씨의 이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것이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이제 부부까지 구속시킬 때는 부양가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죠. 예. 이런데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사법부에서는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윤석열은 직진 스타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조 전 장관이 자진 사퇴한 날이 14일이었죠. 예, 오늘 며칠입니까? 24일.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딱 열흘 지났네요. 근데 그날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 법무부가요. 영상 하나 올려서 막 논란됐던 거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들 하고 계시죠? 자, 김민지 기자.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좋은 일로 물러나게 된 것도 아닌데 조금 영상을 보면 음악과 함께 뭔가 미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이 바로 그것인데요.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과 함께 뭔가 음악과 함께 뭐 조 전 장관이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화한 듯한 자막까지 내보낸 저 영상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도 법무부 홈페이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조 전 장관이 사퇴했고 또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까지 된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을 뭔가 미화하는 듯한 저 영상이 아직도 법무부에서는 남아있다는 사실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지금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영상이 아직도 올라와 있는 것, 그러니까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당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참 창피하고 낯뜨겁고 부끄러워서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파면을 했고 불명예 퇴진하고 조국을 영웅화시키고 미화시키고 이렇게 아부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무슨 정치 선거 CF인 줄 알았어요. 법치를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법무부가 사람을 이렇게 추종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편집을 다시 하든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내리세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 법무차관이 그렇게 얘기했으나 지금 이 화면은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도 법무부의 저 영상이 뭐 편집이나 이런 거 없이 그때 논란이 됐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지금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라고 하시죠. 법무부는 미쳤습니다. 피의자 조 전 장관의 당부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법무부는 미친 거 맞죠? 다음. 피의자의 궤변을 마지막 부탁으로 둔갑시켜 홍보하는 법무부의 후한 무치가 우려스럽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좀 너무 좀 지나친 지금 한국당의 비판일까요? 강선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 비디오 클립 관련해서 어떤 편집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뭐 흑백 처리를 했다거나 음악을 깔았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과도하다고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 그 비디오의 메시지는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그런 입장을 짧게 담은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 그 편집 부분이 뭔가 좀 국민 정서에 거스른다거나 그런 면이 있다면 저는 한편으로는 법무부에서 그냥 메시지만 좀 짤막하게 어떻게 좀 담을 수 있는 좀 그런 대안을 해서 네, 좀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준석이요? 저는 이제 어떤 정부 부처든지 아니면 공기관에서 저렇게 영상 홍보를 한다면은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 개인을 미워하는 방송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의 어쨌든 정책들을 열거하고 설명하는 영상이라 그러면은 뭐 저분이 기록 말살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엔 그 기록물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저것은 누가 봐도 이미지 광고입니다. 이미지 광고. 그렇죠. 우리가 기업 광고 같은 것도 자기 상품 팔기 위해서 하는 광고가 있고 우리 기업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이미지 광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지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제 생각에 남겨두는 것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역효과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국 장관이 뭐 본인이 검찰 개혁을 조금이라도 해낸 것처럼 이제 홍보를 하는데 사실 보면은 뭐 1차 개혁안이라는 것도 크게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지 않고 2차 개혁안은 본인이 퇴진하기 3시간 전에 제가 지난번에 비유했지만 노래방 1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노래 부르고 가는 느낌으로 부르고 간 건데 그것을 무슨 대단한 검찰개혁의 업적이며 그리고 당부의 말씀으로 이렇게 남길 수 있는지 저는 법무부가 저기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좀 해라. 정무적 판단을 해라. 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영상이냐. 만약에 저기서 법조항 하나라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영구적으로 남겨졌을 때 가치가 있는 영상이라고 판단한다면은 저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거는 조국 장관의 정치적인 어떤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앞으로 출마한다면 선거 영상으로 써드릴 정도의 편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영상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게 마치 검찰 개혁을 저희 보면 허허벌판에서도 검찰 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막이 나오면서 흑백 처리하고 비장한 음악을 틀어줬어요. 마치 검찰 개혁을 가다가 순교한 사람처럼 저거는 제가 볼 때 법무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건 조국 씨가 시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건 뭐 박 의원님 네. 개인 생각이시죠? 뭐 예, 저는 건 개인 생각이지만 예. 법무부에서 저렇게까지 할 일이 없어요. 이러이러하게 해서 영상을 이제 사태 계획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좀 올려주십시오 하고 제가 편집해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저런 그 정부 부처의 동영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영상들 또 이웃돕기를 위한 이 보건복지부의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감성을 자극할 수가 있고 한데 예. 저 영상은 완전히 목표를 가지고 한 사람을 미화시켜서 마치 검찰 개혁이 필요한데 이렇게 검찰의 검난에 의해서 중간에 직을 내려놔야 되는 이런 억울함과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거는 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에도 위배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 동영상 논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